안녕하세요. 저는 스냅다나안이라는 업체에서 인물 사진을 주로 찍고 있는 김보경 대표 작가입니다. 주로 웨딩 본식이나 아니면 야외 스냅이나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프로필 촬영이나 어떤 광고 촬영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물이 나온 사진 많이 찍고 있어서 스스로 인물 사진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스 렌즈는 제가 처음에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넘어왔을 때 그때 그 소니랑 자이스가 협력해서 만든 렌즈들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업 촬영을 하게 되면서 좋은 화질의 렌즈를 찾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85mm 렌즈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쓸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이제 좋은 렌즈를 쓴다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서 화질도 굉장히 좋고 또 이왕이면 AF도 되는 그런 렌즈를 찾다 보니 자이즈 바티스 85.8mm 렌즈를 구입을 해서 쓰게 됐고요. 주로 어떤 인물 촬영할 때 프로필 촬영이나 스튜디오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85.8m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화각이고 또 조리개도 밝기 때문에 웨딩 본식 같이 막 조명이 되게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렌즈거든요. 그리고 또 스튜디오 촬영이라던가 야외 촬영을 할 때도 거리를 조절을 하면서 모델이랑 소통을 하면서 할수 있는 거리에서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85mm 바티스 렌즈로 구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스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유명하고 오랜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최근에 사용자들한테 특히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이 이런 바티스나 자이스의 어떤 렌즈들을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걸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이스 프렌즈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서 제가 촬영한 사이즈의 어떤 결과물들을 다른 분들한테 좀 많이 공유하고 또 장점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사이즈에게 바라는 거는 이런 활동들이나 소비자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좋은 결과물들을 사람들이 더잘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이즈 렌즈는 렌즈 원조집